I'm instructing my administration to halt funding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le a review is conducted to asses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role in severely mismanaging and covering up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Everybody knows what's going on there. 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중국 우한에서 원인 모를 집단 폐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 중국과 WHO를 비난했고 결국 미국은 더 이상 WHO에 자금을 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급격하게 늘었고 초반 대처를 매우 잘했던 우리 한국도 최근 재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고 우리를 더욱 절망스럽게 하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이 공을 들여 연구 중인 백신이 허사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트로 변종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알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여러 매체들에서 더욱 전염력이 강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마스크도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 최고의 의학저널 랜셋에 희망적인 논문 하나가 게재되었습니다. 바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보다 덜 치명적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정 염기서열 구간에서 변이가 일어나니 바이러스는 중국과 싱가폴 등에서 발견되었는데 싱가폴 면역 네트워크의 리사닝 연구팀은 기존의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과 해당 변종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 그리고 두 종류의 바이러스에 다 걸린 환자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총 131명의 연구 집단에서 29명이 변종 코로나에만 걸린 환자들이고 그 29명 중 산소호흡기를 필요로 한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저자는 밝혔습니다. 또한 환자들의 나이와 기저질환의 여부를 고려한다고 해도 기존의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에 비해 저산소증에 걸릴 확률이 14배가량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명한 과학 저널 중 하나인 네이처에서도 이 논문을 언급하면서 이 변종 바이러스가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 가벼운 증세를 나타낸다고 기술했습니다. 최고의 의학 저널에 게재되고 네이처에서까지 소개하는 연구 결과가 2020년에 가장 잘한 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거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매우 답답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몇 안 되는 희망적인 소식인 건 맞지만 평소에 논문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논문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종 코로나에 걸린 29명 모두가 가벼운 증세만 보였다고는 하지만 29명이라는 숫자는 연구 결과를 단정짓기에는 너무 작은 표본이죠.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수많은 변종 코로나 중 단 하나의 변종을 다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국제전염병학회 회장인 폴 탐비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키면서 전파력은 강해지지만 치명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콜로라도 의과대학에 따르면 이는 우연이 아니고 바이러스의 목적이 숙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덜 치명적인 방향으로 변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무서운 성병 중 하나인 에이즈조차도 점차 덜 치명적인 방향으로 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콜로라도 의과대학의 캠벨 박사는 아직까지는 바이러스에서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백신의 효능에 영향을 줄 위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 코로나가 가져온 전 세계적 혼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많은 의료진들과 연구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 인류는 결국 언제나 그랬듯이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예일대의 의과대학에서도 코로나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점차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 폐결핵처럼 인간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질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며 환자를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료진들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권운동가들 중 한 명이자
예술가였던 마야 안젤로의 말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게 만들었던 그 감정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